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비디아가 처음 지포스 RTX 타이틀을 달고 그래픽카드를 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레이트레이싱이 뭔지, DLSS가 뭔지 그 개념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해상도 뻥튀기, 눈속임, 뭐 여러 악평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게임에서 업스케일링 옵션을 보는 건 굉장히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FHD 해상도에서 이제는 QHD 그리고 4K 해상도까지 고해상도 게이밍 환경을 갖춘 사용자들이 늘어날수록 꼭 활용해야 하는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드마스터스가 개발하고 EA 스포츠에서 퍼블리싱한 F1 22를 통해 포뮬러의 빠른 속도감을 바탕으로 한 레이싱 게임에서 DLSS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SS 기술 설명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DLSS란 딥러닝 슈퍼 샘플링이라고 하는 이 기술로 엔비디아 지포스 RTX GPU에만 있는 AI 렌더링 기술로 최근 자주 등장하는 업스케일링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다른 업스케일링 기술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용 텐서코어를 통해서 처리되는 부분인데요. 낮은 해상도의 원본 이미지를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하고 이를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해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DLSS 역시 꾸준히 기술이 발전되어 왔는데 DLSS 2.0 이후 업스케일링 된 이미지의 품질이 더욱더 향상되었습니다. 컬러풀의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90Ti 불칸을 사용해서 F1 22의 DLSS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옵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DLSS 항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LSS 2.0 이후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간혹 이 프리셋에 대해서 어떤 프리셋을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HD 해상도 기반일 경우에는 퀄리티 혹은 품질 프리셋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QHD 해상도 기반일 경우에는 밸런스 혹은 균형 프리셋, 그리고 4K 해상도의 경우는 퍼포먼스 혹은 성능 프리셋, 그리고 8K 해상도의 경우는 울트라 퍼포먼스 혹은 초고성능 프리셋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건 권장사항이고요. 이 프리셋 간 확보되는 프레임과 화면의 업스케일링 품질에 있어서 사용자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LSS 프리셋 간 보여주는 업스케일링 된 그래픽 품질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면 상당히 우수한 업스케일링 품질이지만 사용자마다 취향에 따라 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옵션을 보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DLAA입니다. 이 딥러닝 안티 에일리어싱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라서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DLSS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으실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DLSS는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통해서 업스케일링을 해주고 그만큼 프레임을 확보해주는 걸 특징이라고 한다면 DLAA는 원본 해상도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실행되기 때문에 훨씬 고품질의 이미지를 출력해줍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프레임 확보 부분에서는 DLSS보다 떨어지지만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안티 에일리어싱인 TAA보다 더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낮은 해상도에서 플레이할 경우 프레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에서 더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싱 게임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높은 프레임 확보에 항상 목이 마른 게임 장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이미지가 빠르게 이동하게 되고 또 차량 조작 시 높은 프레임이 확보될수록 좀 더 부드러운 조향이 가능한 장르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DLSS와 같은 옵션을 사용할 경우 이미지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비교 화면을 보시면 DLSS의 이미지 업스케일링 품질이 상당히 괜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딥러닝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술의 완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업스케일링 된 이미지의 품질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게임 타이틀이 DLSS를 지원하는 타이틀이라면 꼭 잊지 말고 DLSS 옵션을 활성화하셔서 좀 더 높은 프레임과 함께 쾌적한 게임 환경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F1 22의 게임 화면을 살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LSS 3.0에 대해서 그리고 채널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다뤄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게임 플래그 테일과 함께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Absolutely fantastic. That is a brilliant result. Well done.